얼마 전 방송에 출연한 장영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묻자 유채동산으로 골드바 정도가 있으니까 하나에 1kg인데 팔면 8천만 원에서 8,200만 원 정도로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 팔면 서너 달은 사니까. 그리고 또 골동품이죠. 한 2천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한 2천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태생부터 불을 가지고 태어난 걸로 알려졌는데 광주에서 그녀 집안의 땅이며 건물이 어릴 때부터 상당했다고 전해진 바 있죠. 오늘은 장영자의 사위라는 이유로 평생을 고통받았던 배우 김주승이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도 왜 그토록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자는 숙명여대 재학 당시 학교에서도 꼽히는 외모로 유명했고 그런 세련된 외모와 머리가 금융범죄에 꽤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장영자는 숙대 메이킹으로 뽑힐 정도의 미모였고 화술이 좋았습니다. 이철이를 만나기 전까지 사교계의 여왕이었는데 이철이와는 세 번째 결혼이었죠. 장영자는 한 달 생활비만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희대의 어음사기를 벌인 당시 결코 사기를 한 적이 없다. 구속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고 피해 기업도 생긴 것이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을 곧 꺼내줄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도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녀. 외법은 그녀에게만 관대하여 특사와 가석방이라는 선물을 주었던 걸까요? 장영자에게는 아들과 딸까지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아들은 차주옥이라는 한지붕 세 가족에 출연했던 여배우와 연애를 해서 아이를 가졌고 차주옥은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장영자의 아들은 어머니 장영자가 2000년에 국권 사기로 구속될 때 함께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그 후에 뺑소니 사고를 치고 외국으로 도망쳤는데요. 귀국 후 차주옥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상 부부가 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장영자의 아들은 사망하고 맙니다. 장영자 딸은 배우 김주승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는 관계를 맺어 당시에 화제가 되었죠. 80년대 청춘스타 김주승.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가 화제였던 인물이었지요. 잘생긴 외모만큼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것 같은데요. 김주승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연기자로서만 계속 살아갔다면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영자 딸과 결혼 후 여러 사업의 실패, 도피 생활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김주승의 나이는 1961년 9월 3일생입니다. 1980년대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이듬해 1981년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학력은 국민대학교 사학과이지요. 김주승은 MBC 16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드라마 첫사랑을 통하여 주인공 황신혜의 상대역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하여 김주승은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했지요. 이후 순심이 야망의 세월, 연인 등 멜로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김주승 부인 김신아는 장영자의 딸입니다. 장영자는 제5공화국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의 중심 인물이지요. 이 때문에 김주승은 아내 김신아와 결혼 당시 세간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김주승은 장영자의 사위가 되면서 인생이 크게 변합니다. 연기자로서 승승장구를 했지만 이때부터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김주승은 1994년 장영자의 부도 사건의 여파로 미국으로 도피를 하는 등 시련을 맞았습니다. 당시 김주승의 사업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고 40여 건의 거액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김주승은 1996년 미국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그에게 믿을 것은 연기밖에 없었지요. SBS 형제의 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재기를 했고 이후 드라마 제작자로 변신해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태웠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이때부터 찾아왔습니다. 1997년 신장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2002년 신장암 병세가 호전되면서 연예계 복귀와 사업 재개를 하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3년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맡은 김주승은 자리를 이용해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해 대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김주승은 자리를 내려놓은 뒤 연기 드라마 제작자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결혼 17년 만에 아내와 이혼을 했고 이후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007년 장영자의 딸과 이혼한 김주승은 지병인 신장암이 췌장암으로 재발해 주위 동료들과 연락을 끊고 요양생활을 하다가 그해 7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주승은 한때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80-90년대 나름 잘나가던 배우였는데 저 역시 그가 출연했던 드라마를 여러 편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드라마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네요. 큰손 장영자 씨 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사업 실패, 암투병, 이혼 등 잇단 불행을 겪으며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주승. 그가 생을 마감하자 유족들은 조문도 받지 않고 빈소도 공개하지 않아 그 이후에 관심이 집중되었죠. 97년 6개월 간격으로 신장암과 췌장암 수술을 받았던 그는 이후 병세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1년 전 신장에 암세포가 재발,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부음을 듣고 경기도 부천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을 때 그의 빈소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적막했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고인의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으며 조문도 조화도 받지 않았죠. 김주승의 어머니와 친구 그리고 후배 몇 명이 신문에 보고도 내지 않은 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용하게 배웅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하이라 김동현, 김정현, 오대교 정보석 등 평소 고인과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도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유족 측의 간곡한 뜻에 따라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에 거주 중인 김주승의 아버지와 형제들 또 지난 1월 이혼한 전처와 딸의 모습도 볼 수 없었죠. 이같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이유에 대해 김주승의 동생은 이는 조용히 세상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고인의 뜻이었다. 형이 유언으로 조문을 받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다며 조문 받기를 거부했고 사남일녀 중 끔찍하게 사랑했던 막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친지들에게조차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전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김주승의 삶은 드라마만큼이나 극적이었죠. 지난 83년 MBC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는 드라마 애정의 조건의 황신혜와 연인으로 출연하며 멜로드라마의 왕자로 떠올랐고 이후 서울무직의 첫사랑 순심이 야망의 세월 달빛가족 등에서 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연기자로서 그의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90년 금융비리로 유명한 큰손 장영자 씨의 딸과 결혼하면서부터인데요. 김주승은 이때부터 연기 외 다양한 사업에 손대기 시작했으며 94년에는 장영자 부도 사건 여파로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시련을 맞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97년 신장암과 췌장암이 연이어 발병하는 불운을 겪었죠. 그가 신장암 재발 판정을 받은 것은 드라마 나도 약한다 제작에 열정을 쏟던 때였는데 사업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가운데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그의 5월 연기자에서 드라마 제작자로 변신한 그에게 한 기자가 건강을 묻자 이미 완치가 된 상태다. 요즘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신은 완치를 믿고 있는 듯했지만 얼굴빛이 검고 푸석해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죠. 암 판정을 받은 그는 곧바로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그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의 한 후배는 치료를 시작하고 두 달 만에 전혀 딴 사람이 됐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도저히 예전의 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죠. 지인들에게 착하고 겸손한 연기자로 평가받고 더군다나 연기자협회 회장을 지내며 단역배우를 비롯한 연기자들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의 마지막이 이처럼 쓸쓸하고 베일에 가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한 지인은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면서 연기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그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렸고
형이 그 문제로 몹시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평소 그의 성격도 쓸쓸한 최후를 보내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한지희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웠지만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안으로 쌓아두는 성격인데 그게 암을 키운 것 같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드러냈더라면 본인이 좀 더 홀가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말끝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조용한 죽음에 관한 의문이 증폭되자 유족 측에서는 이와 관련 좀 더 상세한 입장을 발표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죠. 유족 측 관계자는 일단 장례식 직후 미국으로 돌아갔던 김주승 씨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와 의혹을 해소할 기자회견을 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비록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투병을 하기는 했지만 김주승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드라마 제작사를 정리한 뒤 남북 합작 드라마를 준비하는 등 마지막까지 생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주승은 과거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생각한 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의지대로 산 삶이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